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희 목사님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네. 8년째 북한 억류 중인데 올해 이제 이 70이 되는 모양입니다. 8년째 북한의 억류 속 칠순. 예. 이걸 이제 최근에 미국의 방송 VOA가 방송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예. 중국에서 이제 국경 부근의 선교 활동 가운데 2015년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사모님이 예, 쓴 편지입니다. 미국의 소리에 공개한 편지. 북한의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8년째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김 목사 가족이 언론의 심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무도 한국 정부는 신경 안 쓸 겁니다.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서 이른바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는데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아마 이렇게 끌려간 모양이네요. 그는 탈북민과 꽃제비 등 북한 주민을 위한 탈북자 쉼터를 운영했고 북한의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뭐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잡아갔겠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응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국 국무부도 김 목사 석방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희순 사모가 용기를 얻은 것으로 안다. 이게 이제 아마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게 된 것이 미국의 국무부가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Without Just Cause,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정치범들 석방운동을 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국기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정치범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옹호활동을 시작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이 김국기 목사님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6.25 때 납북된 뭐 군인들에 대해서도 뭐 마저 못해서 나중에 움직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합당한 노력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서훈은 네? 탈북음민을 나포진에 북송을 검토하니까 안기부에서 많이 국정원에서 많이 반대를 했는 모양입니다. 서훈이 그냥 해. 귀순 아니고 지들 살려고 온 것이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헌법상으로 엄연히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뜯어먹을 거를 이름들 고민하는 정부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 자국민을 보호를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그냥 끌려가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2018년 5월 9일 날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3명이 여러분들 저 나와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를 BBC 방송이 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10일 오전 새벽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의 부좌관 대변인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직접 나가서 이때가 아마 새벽 시간일 겁니다. 귀한 미국인들을 환영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죠. 이번에 석방된 김동철 씨, 김상덕 씨, 김학송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환대를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리며 아마 이게 북미 정상회담 전에 아마 이런 예, 북한 측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국계 미국인들을 석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 돈도 주고 식량도 줬기 때문에 역대 지도자들이 관심이 있었으면은 억류된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우선순위가 그게 아닌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국민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귀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김국기 목사가 만일 미국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물론 국력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 도와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면은 우선순위에 여러분들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자국민을 위해야 된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멘탈리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냥 지배 대상으로 삼는 거죠. 지배 대상으로. 지배 대상으로 삼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뭐죠? 서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하거나 그 사람들이 위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게 항상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아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뭐 한 1시, 2시 때 비행기가 도착했을 겁니다. 그걸 직접 이렇게 미국 대통령하고 대변인들이 다 가가지고 기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선 때는 그렇게 살더라도 대한민국 되면은 민주시민이니까 국민들 눈치도 보고 국민들 위한 정치를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예, 안 듣는 겁니다. 지배의 대상이고 국민들은 약탈의 대상인 거죠. 조선조가 여러분 그게 나라입니까? 예. 보통 시민들 이런 보통 시민들 얼마나 약탈했습니까? 특히 조선 말기에는. 체제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지게 되면은 무조건 뭡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완전히 50개 이상으로 쪼개버린 거 아닙니까? 주로. 각 주가 나라니까.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왜? 인간 본성이란 것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 다 장난질을 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여러분들 그나마 국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투표이고 선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